정치권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달 7.30 재보궐선거로 쏠려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선거구만 모두 14곳이고요. 이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사실상 미니 총선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7.30 재보선의 의미와 함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7.30 재보선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니 총선 기억인데 좀 전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개괄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한 재보선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치러지는 경우는 정말 처음 보겠어요. 네. 근데 이번 재보선이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느 선거인들 뭐 의미가 없겠습니까?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다 그렇겠지만은. 네. 이번에는 얼마 전에 지방선거, 육사 지방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사람에 따라 견해는 좀 다르지만 대체로 어느 한쪽이 완승 또는 완패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승패론적으로 볼 때는 좀 뭐 넓은 의미의 무승부가 됐다. 그럼 이번에 이제 다시 민심을 알아볼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마침 선거구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슈가 그럼 지방선거 때와 같으냐? 지방선거 때는 아무래도 세월호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그 후에 새로 제기된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인사 문제라든지. 네, 문창국 후보 내정자라든가 개각이 됐다든지. 네. 명단이 아니면 뭐 청와대 그 비서진 개편이 있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여야가 그걸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회가 이제 생긴 거죠.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았다. 여도 야도 네, 무승부다 큰 이런 틀로서 네, 서로 이겼다고 할지 서로 졌다고 할지 네. 완승과 완패는 없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7.30 재보선이 더 중요해지는 건데 그렇죠.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네, 한번 그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 핵심 쟁점이 그럼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지방선거 때 많이 봐온 쟁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방선거 전만 해도 남북대화, 무슨 대화록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세월호 때문에 그것이 핵심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후에, 이번에도 세월호도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미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시중 주가에 반영되듯이 반영됐고 새로 나온 쟁점은 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내정이라든지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라든지 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이렇게 약점한 사람들에 대한 견해 공방 이런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 건가 하는 것을 이제 하는 쟁점 그런 것이 이제 체크하는 말하면 쟁점이 되겠죠. 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격전장은 어디가 될 것인가? 수도권과 충청권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수도권이야 뭐 늘 격전장이고요. 주로 영남과 호남도 있으나 네. 거기는 쟁점만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지역주의가 좀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좀 다르다는 거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맞아요. 여섯 군데가 되고 충청권도 한 두세 군데 되니까. 이런 데서의 최대 격전을 치러서 여기에 승부가 기존에 이제 영남에서 유리한 여당과 호남에서 유리한 야당과 거기 더하기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그런 게 되겠죠. 격전장이 되겠죠. 네. 네. 중원전투가 아주 굉장할 겁니다. 대단하겠군요. 네, 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자, 중진이냐, 신인이냐, 스타냐. 인물에 대한. 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공천을 할 때 문제인데 공천할 때 역시 관록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은 아니다 이제 세대 교체라든지 전략 공천을 통해서 참신한 인물 공천 혁명을 해야 된다 네. 아니다 그거 따질 거 없이 저 대중적 인기가 있는 스타를 고를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문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야당이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야당이요? 네. 예를 들면 예. 뭐 어느 지역에서 누가 나오니까냐면 한이 없으나 네. 보면은 이제 무슨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지 정동영 전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씨라든지 여러 분들이 또 얘기하고 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뭐 금태섭 변호사랑과 뉴페이스들을 좀 넣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진들은 뭐 선당 후사를 해달라 이런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제
야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또 이제 그런 야 여기 동작이 있는 정몽준 의원 지역구에는 거물을 내세울 거냐 신진을 내세울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졌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따 그렇죠.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는 대중적 인기가 있는 심지어는 이준석 씨 같은 사람도 지금 공천을 고려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재보선 출마 전문가들이라고 할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정치를 시작한 지역구는 여기인데 다른데 재보선이 있으면 또 울마가서 거기서 출마를 한다 이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정치로 어떻게 봐야 돼? 법으로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손학규 의원 한번 보시죠. 자, 이분은 경기 광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서울 종로에 나와서 출마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11년 전에도 분당에서 출마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수원에서 출마하려고 한다 이거죠. 재보선 아닙니까? 이런 데가? 저 분당을이? 이런 보궐선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지역에서 있지 않고 전국구식으로 올마다니는 거. 정동영 의원도 한번 보시죠. 덕진에서, 전주 덕진에서 시작했어요, 호남에. 그러더니 동작 의뢰에서 출마했어요, 서울에. 근데 다시 또 무슨, 전주 덕진에 보궐선거 갔어요. 근데 또 서울 강남으로 출마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렇게 옮아다니는 것이 뭐 선거 며칠 전까지 이사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물론 이분들 개인의 명예를 내가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에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좀 이제 근데 대개 이렇게 옮아서 출마하는 분들 보면은 이른바 중진들이에요. 그렇죠. 예. 요거는 좀 우리 제도상으로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서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여당은 여당대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뭐 고민을 하게 돼.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청와대 이번에 정무 속으로 안 갔거나 못 간 이유는 바로 이 재보궐선거에 그분도 이제 장소로 옮겨서 이제 수원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아간 용도로서 좀 당에서 만류했다는 거고 여당 야당은 야당대로 이 문제 때문에 대체로 안철수 대표 계통은 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광주에 있었던 윤장현 후보처럼 여기도 중진들 간에 이제 격론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전략 공천. 어떤 때는 또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거, 또 어떤 거는 경선으로 하든지 아주 굉장한 싸움이 되고 이 여파가 국민들에게 또 어떻게 비치느냐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관전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당 과반수 의석 유지할까? 요걸 보기에 앞서서 이번에 그럼 재보선 치르는 지역이 어딘가를 한번 보죠. 14 플러스 2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확정된 지역은 14군데고 26일 날 재판에 의해서 두 군데가 의원직이 상실되면 추가될 수도 있는 곳이 있죠. 최대 16개가 되겠군요. 최대는 16개인데 확정된 건 14군데인데 보면 이 빨간색이 이 저 여당입니다. 파란색은 야당이고 그다음에 밑에 전남 순천 곡선 여기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출마하려고 하는 여기는 진보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도 하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데서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새누리당이 차지했던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되면은, 그 선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름 무승부가 되겠죠. 자기가 지역을 자기가. 그런데 이제 뺏기거나 뺏어오거나 할 경우, 영원하면 빼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충청권에서 몇 석, 수도권에서 몇 석 이렇게 이제 몰려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통털어서 영원함을 뺀다고 할 경우 이것도 좀 굉장히 단순화된 논리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세 석을 이기지 못하면 전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수가 148석인데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151석이라 과반수 아닙니까? 세 석을 이기지 못하면 이제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과반수가 무너지는 경우가 되죠. 그러나 이건 숫자로 얘기할 때 151이지. 그러면 국회, 정부에 들어가 있는 최경환 장관, 의원이라든지, 김일중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좀 넉넉해야 돼요. 그러면은 재경부에서 일을 하다가 국회로 가서 표결도 참석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 된다는데. 그래서 세 석 갖고는 안 되고, 여러 석을 내야 되는데, 하물며 기계적인 세 석도 확보 못해서
150석 미달이 됐다 하면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죠. 아, 그렇겠군요. 네. 네. 그러면요. 네.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전국에도 네, 그렇죠. 큰 영향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5석으로 이겼느냐, 3석으로 이겼느냐는 거는 그냥 좀 졌다 이겼다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나 하여튼 뭐 저 그건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눈은 어느 당이 몇 석으로 이겼냐 보다는 과반수가 유지됐냐 안 됐냐거든. 네. 여소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도 다수당이 발목이 잡혀 있는데 이건 거의 국회는 발목 잡혔다고 보면 됩니다. 국회가 발목 잡혔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제도화 질서화 된다는 데 있는 거죠. 네. 제도화 질서화. 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야당의 주도권을 쥐게 되겠죠. 네. 야당으로 넘어간 주도권 안에서 야당끼리 이 공을 놓고서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이 더 클지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친노 세력이 클지 그건 별개 문제고 어쨌거나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나 만약에 과반수를 유지하면서 좀 말하자면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 새누리당이 이겼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가 다 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당한 지지받은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또 그리고 약간의 포인트입니다만 그 전에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대표를 뽑아요. 네. 그 대표는 실제 공천권을 이번에는 거의 행사 못하고 운동으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새로 되는 대표도 자기 대표 아래서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좀 나았겠죠. 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이 730 재보선은 총선 이상으로 또는 총선과 버금가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거. 유권자분들도 이걸 알고 좀 투표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 네. 또 하나는 여당은 여소야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꼭 네. 이긴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아, 문창국 후보에 대해서 여론이 전부가 박수를 치고 있으면 그렇게 고민할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일본 표절론문도 있고 그렇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자꾸 연정론을 내기하는 것 같은 상황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른지도 혹시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정부 여당을 공격할 거리가 많은데 선거에 만약에 진다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도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야당은 또 답답한 것이 한심하다고까지 말씀드리면 죄송한 비판입니다만은 네. 아니 정부 여당의 잘못 말고서 우린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새로운 미래지향형 비전을 제시를 못해요. 네. 아. 세월호 때문에 정부가 이렇다. 이번에도 인사가 어떻다고 해서 남만 비판하지.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새로운 상품을 못 내놓는다는 거죠. 비판만 있고 비전은 네. 그렇게 해갖고 압승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럼 맨 그 비판만 해갖고서 반사이익 있는 것밖에 더디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네. 여기 있어야 되죠. 네. 예를 들면은 문창구 후보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표결로 하겠다. 그럼 국민들이 혹시 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박수를 받을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계속 상대방만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 펴달라고 하는 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쟤 네. 나쁘니까 나 도와달라 이런 얘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치인의 네. 시경 오늘도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